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14쪽 해석 연습할 차례죠. 우리 앞에서 배운 화법 전환과 그에 따른 시제 일치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아래 해석 연습을 통해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 번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Number o n he often told his mother that he would make a lot of money, that then he would look after her and she would not have to slave and work her fingers to the bone anymore. 잘 들었죠? 그런 같이 해석해 봅니다. He often told his mother. 그는 종종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자, 뭐라고 말했죠? That he would make a lot of money. 자, 여기 make와 money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make money 하면 돈을 벌다. 즉 earn money의 뜻이죠. 자, 그러니까 자, 그가 make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at. 자, 여기 that은 앞에 that과 마찬가지로 동사 told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이 문장은 told의 목적절로 두 개의 대절이 쓰인 형태가 되겠어요. 자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Then he would look after her. Look afte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Look after는 어머를 돌보다 이런 뜻이니까. Then 그때에, 즉 돈을 많이 벌었을 때, he would look after her. 그가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And 자 그러면 she would not have to slave. 자 not have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not have to 하면, 뭐말 필요가 없다. 자, 이런 뜻이죠. slave는 명사로 노예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노예처럼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she would not have to slave. 어머니는 노예처럼 일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and, 자, 그리고, walk her fingers to the bone. 자, walk부터 bone까지 밑줄 쳐보세요. walk one's fingers to the bone 하면, 손가락이 뼈가 되도록 일하다. 다시 말해, 뼈빠지게 일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 work은 앞에 would not have to에 걸리는 것이니까 work her fingers to the bone. 뼈빠지게 일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anymore. 더 이상.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기 anymore는 앞에 not과 함께 더 이상 뭐뭐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자, 그는 종종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he would make a lot of money. 자기가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Then 그때가 되면 He would look after her. 자기가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And 그렇게 되면, she would not have to slave. 어머니는 노예처럼 일하실 필요가 없으며, and 또한 walk her fingers to the bone anymore. 더 이상 뼈빠지게 일하실 필요도 없을 거라고. 그는 종종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인공은 참 효자죠. 자,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의 마지막 부분에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Walk one's fingers to the bone. 자, 우리말로 뼈빠지가 일하다. 자, 이 표현, 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필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He wanted to make much money and to blank his poor mother from hard work. 자, 같이 풀어보죠. He wanted to make much money. 그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다. And to blank. 자, 여기쪽 블랭크도 앞에 나오는 원티드에 연결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블랭크하기를 원했다. He is o o r mother from hard work. 그의 불쌍한 어머니를 고된 노동으로부터 블랭크하기를 원했다. 자, 본문을 보면 그는 많은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고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드리고 싶어 했죠. 자, 따라서 빈칸에는 벗어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갖는 동사, free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free를 쓰면 되겠어요. 자, free와 from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free A from B에 하면 B에게서 A를 벗어나게 하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더 들어보죠. He wanted to make much money and to free his poor mother from hard work.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He often told his mother, 그는 종종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that he would make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은 간접합법 문장이죠. 자, 여기서 전달동사인 told가 과거니까 시제일치에 따라서 직접합법에서 종속절을 쓰인 조동사 will이 would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듣고 해보죠. Number 2. The first day I helped her do the dishes. She told me about her family. She had come from a large family. When I was ready to leave, she asked me to come back on Monday. I did not ask why and cheerfully said I would. 자, 그런 가지 해석합니다. The first day, 첫째 날, I helped her do the dishes. 자, 여기 helped와 d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help a to 부정사하면 a가 뭐뭐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인데 자, 이때 to를 생략하고 그냥 동사 운영을 써도 되죠. 자, 여기서도 투 없이 그냥 동사원형 두만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do the dishes에 밑줄 쳐 보세요. do the dishes 하면 설거지하다 이런 뜻으로 wash the dishes. 자, 이 표현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I helped her do the dishes. 나는 그녀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told me about her family.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가족들에 대해 말했다. she had come from a large family 자 come from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기 come from은 어디 어디 출신이다 어디 어디 태생이다 이런 뜻이죠 large family가 대가족 자, 이런 뜻이니까 she had come from a large family 그녀는 대가족 출신이다 다시 말해 대가족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hen I was ready to leave 자 was ready to leave에 밑줄 쳐보세요 be ready to 부정사는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니까 내가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 내가 떠날 채비를 할 때, She asked me to come back. 자, 여기에서 asked me to com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sk A to 부정사 하면 A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She asked me to come back. 그녀는 나에게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다. 자, 언제? On Monday, 월요일에. 이런 얘기죠. I did not ask why. 나는 왜냐고 묻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And cheerfully said, cheerfully는 명랑하게, 활기 있게 이런 뜻이니까. 자, 그리고 명랑하게 말했다. 자, I would, 그러겠다고. 이런 얘기죠. 자, 여기 would는 의지미래입니다. would 뒤에는 come back on Monday. 자, 이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월요일에 다시 오겠다고 명랑하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글은, 자, 그래 주인공이 어떤 여자의 설거지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었죠. 자,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자, 그녀가 월요일에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고, 또 주인공은 흔쾌히 다시 오겠다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영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나는 저녁에 어머니의 설거지를 도왔다. 자, 이영작의 핵심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런 말을 할 때, 본문에서 나온 help a to 부정사 혹은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거지하다는 본문에서 배운 do the dishes. 자 이것을 쓰면 되겠죠. 자 어머니의 설거지를 돕다. 이 말은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것을 돕다 이런 말이니까 help my mother to do the dishes. 혹은 to를 생략하고 help my mother do the dishe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녁에는 in the evening.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정리해 보죠. 나는 어머니의 설거지를 도왔다. I helped my mother do the dishes. 저녁에 in the even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I helped my mother do the dishes in the evening. 자, 그럼 이제 문법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She asked me, 그녀는 나에게 부탁했다. To come back on Monday. 월요일에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은 원래 please가 있는 명령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꾼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화법으로 바꿔보면, she said to me please come back on Monday.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처럼 please가 있는 명령문은 부탁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전달동사 said to는 est가 되고, 동사원형 come은 est의 목적보어가 되니까, 투부정사인 to come으로 바뀐 것이죠. 다시 말해, 직접화법의 p전달문이 명령문일 때는, 간접화법에서는 피 전달문을 투부정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cheerfully said I would. 자, 명랑하게 그러겠다고 말했다. 자, 이건 역시 간접화법으로서 전달동사가 과거인 said니까 시제일제에 따라 종속절 조동사 will이 would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때 would는 의지미래라고 해석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직접화법으로 나타내보죠. cheerfully said, I wil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해석 연습에서 문법 포인트를 다루면서 지금 화법 전환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매번 이런 문장이 나올 때마다 뭐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직접화법은 간접화법으로, 이렇게 화법 전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 개별적인 그런 문법 사항보다는 해석 연습에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자, Number 3. Henry Ford knew that if he could make an automobile that was so cheap that everyone could afford to buy it and so serviceable that it could run day after day with little cost for repairs and upkeep, it would help to solve the transportation problem throughout the world.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사를 설립한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헬리포드에 관한 내용이죠. 자, 지문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비교적 긴 문장입니다. 자, 하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석해 보죠. 자, 헬리포드 knew that 리포드는 데디아를 알았다. If we could make an automobile, 자, automobile은 자동차죠. 만약 그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면, 자, 어떤 자동차입니까? 뒤에 뎅디아가 설명합니다. 뎅디아는 관계 대명사절로 어로모비를 수식하고 있죠. That was so cheap that. 자 여기서와 tha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So 형용사 또는 부사 그 다음에 that절에 오면 매우 모머에서 그 결과 that 이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at was so cheap. 그 자동차는 값이 매우 싸서 that 그 결과 everyone could afford to buy it. 자 여기 could afford to buy의 밑줄 쳐보세요. can afford to 부정사하면 뭐말 여유가 있다. 자 이런 뜻이니까 everyone could afford to buy it. 모든 사람이 그것을 즉 자동차를 살 여유가 있고 and 자 그리고 so serviceable that. 자 여기에 또 so 대구문이 나오네요. 자 serviceable은 쓸모 있는 튼튼한. 자 이런 뜻이니까 so serviceable 매우 튼튼해서 that 그 결과. It could run day after day. day after day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day after day는 날마다 매일 이런 뜻이니까 매일 매일 달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ith little cost. cost는 비용인데 앞에 little이 붙었으니까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자 뭐에 대한 비용입니까? For repairs and upkeep. 자 repair는 수리, upkeep은 유지 이런 뜻이니까 수리와 유지를 위한 비용. 즉, 수리비와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어보면 여기까지가 이 푸절입니다. 자, 이 푸절을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만약 그가 so cheap 매우 싸서 everyone could afford to buy it 모두가 살 여유가 있고 자, 또 so serviceable 매우 튼튼해서 with little cost for repairs and upkeep 수리비와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Long day after day, 매일 매일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면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t would 자 아까 이부절에 could가 나오고 여기에 would가 나오니까 가습법 과거 문장이 되겠습니다. It would help to solve 자 그것은 뭐 뭐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transportation problem. Transportation은 교통 혹은 수송, 운송 이런 뜻이니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roughout the world. throughout the world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throughout이 머머의 구석까지, 머머를 속속들이. 자, 이런 뜻이니까 throughout the world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자, 문장 맨 앞에 Halford k n e 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Halford는 알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주어 헬리포드, 그 다음에 동사 뉴, 자, 그리고 목적으로 때절이 나온 삼형식 문장인데, 자, 여기서 동사 뉴의 목적어인 때절에, 자, if절과 주절을 갖춘 가접부 문장이 쓰인 것입니다. 자, 문장이 좀 길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헬리포드는 어떤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까? 가격이 싸서 모든 사람들이 살수 있고 또 튼튼해서 수리비나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도 매일매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고 싶어 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 필링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잠깐 풀어보죠. Henry Ford wanted to make a durable and blank car. Henry Ford wanted to make. Henry Ford는 만들고 싶었다. A durable and blank car. 자 durable은 내구성 있는 오래가는 이런 뜻이니까 오래가고 블랭크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본문에서 헨리 보드는 값싸고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했죠. 자 따라서 빈칸에는 값싼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철자 i로 시작하는 단어를 넣어야 하니까 비싸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진 inexpensive 자이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비싼이 expensive인데 자 여기에 접두어 in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든 표현이 되겠어요. 정답은 inexpensiv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더 들어보죠. Henry Ford wanted to make a durable and inexpensive car.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Henry Ford knew that. Henry Ford는 대디아를 알았다. If he could make an automobile that was so cheap. 만약 그가 매우 값싼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면.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주절 동사 new가 과거니까 목적절인 d a 아 d y 의 종속절에서 동사가 워즈로 시제일치가 된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 if we could 에서 could는 시제일치 때문에 과거인 could가 쓰인 게 아니죠. 가정법 과거니까 시제일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 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four, she said her name was Mrs. Mills. and asked if i was dr cooper's secretary i told her that she had the wrong number but i don't think she listened to me she told me she wanted to cancel her 2 o'clock appointment because her husband was sick and she had to take care of him 잘 들었죠 자 해석해 보죠. she said 그녀는 말했다 her name was mrs mills 그녀 이름은 mills 부인이라고 and asked 그리고 물었다 If I was Dr. Cooper's secretary 자 여기 i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기 if는 뭐 뭐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 whether와 같은 뜻입니다. 자 secretary는 비서니까 If I was Dr. Cooper's secretary 내가 Dr. Cooper의 비서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I told her that 나는 그녀에게 that y e 라고 말했다. She had the long number 자 had the long number의 밑줄 쳐보세요. Have the wrong number 하면 전화를 잘못 걸다 이런 뜻이니까 그녀가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나는 말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But 그러나 I don't think she listened to me. 자, listened to me에 밑줄 쳐보세요. Listen to는 뭐뭐의 귀를 기울이다. 누구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다 이런 뜻이죠. I don't think she listened to me. 나는 그녀가 내 말을 귀담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녀가 내 말을 기다은 듣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told me,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She wanted to cancel. 자, cancel은 타동사로 취소하다 이런 뜻인데, 같은 말로 call off 가 있습니다. 자, 그녀는 취소하고 싶다고. 자, 무엇을 취소하죠? Her two o'clock appointment. appointment 는 누구와 만날 약속을 말하죠? 주로 병원 같은 데서 예약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녀의 두시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Because, 자, 왜냐하면, her husband was sick. 그녀의 남편이 아파서, and she had to take care of him. 자, take care of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take care of 하면, 누구누구를 돌보다, 뭐뭐를 처리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녀가 그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즉, 간호해야 하기 때문에, 두시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전화를 받은 주인공은 좀 황당했겠죠. 자, 분명히 주인공은 자신은 닥터 쿠퍼의 비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전화를 건 여자는 그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자, 간만에 재밌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응용 영작을 해보죠. 자, 문제를 보죠. 그녀는 전화를 잘못 걸고 엉뚱한 사람한테 약속 취소를 통보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전화를 잘못 걸다. 자, 이런 말을 본문에서 나온 have the long number. 자, 이 표현도 있지만 자, 여기서는 전화 걸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dial을 사용해서 dial the long number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에게 B를 통보하다. 자, 이런 말을 notify A of B.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영작의 핵심이 되겠어요. 자, 먼저 그녀는 전화를 잘못 걸었다. 자, 이 부분을 영작해 보면 문장의 시제가 과거니까 she dialed the long numb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엉뚱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뜻하니까, the wrong man.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약속 취소에서 취소는 취소하다 cancel의 명사형인 cancellation. 자, 이것을 쓰고, 약속은 appointment. 자, 이것을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의 약속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바로 그녀의 약속을 취소한다. 이런 말이니까, appointment 앞에 her를 넣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cancellation of her appointment.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속 취소를 통보했다. 자, 이런 말이니까 자, notify a of b 자, 이런 구문을 쓰면 되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notify의 과거형인 notified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a 자리에 엉뚱한 사람 즉, the wrong man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over를 쓴 다음에 b 자리에는 약속 취소인 the cancellation over appointment 자, 이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 o t i f i e d the wrong man Of the cancellation of our appointme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잘못 걸고 She dialed the wrong number 자, 그 다음에 end를 쓰겠죠 엉뚱한 사람에게 약속 취소를 통보했다 Notified the wrong man of the cancellation of our appointmen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She dialed the wrong number and notified the wrong man of the cancellation of her appointment.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자, 이번에 문법 포인트는 간접화법에서의 시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he said her name was Mrs. Mills. 그녀는 자기의 이름은 Mills 부인이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은 평소문의 간접화법으로 여기 전달동사가 과거 said죠. 자, 따라서 뒤에 종속절의 동사 was는 주절동사와 시제일치가 되어서 과거형이 온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이 문장은 she said my name is Mrs. Mills. 자, 이런 직접화법 문장이 간접화법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보시죠. And asked if I was Dr. Cooper's secretary. 자, 그리고 내가 Dr. Cooper의 비서냐고 물었다. 자, 이 문장은 음은사가 없는 음어문의 간접화법으로 전달동사가 과거 est니까 종속절에서 자, 동사가 주절동사의 시제일치에서 w 즈 s 가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자, 이 문장은 원래 and said are you Dr. Cooper's secretary? 자, 이런 직자화법 문장이었는데 간접화법으로 바꾼 것이 되겠어요. 전달동사는 est 자,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접사 if를 쓰고 if 플러스 평소문 자, 이런 형식을 만들면서 시제일치킨 것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문법 포인트에서 다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뭐 복잡하게 화법 전환도 해보고 그랬는데,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시제일치죠 주절의 동사가 과거니까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형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살펴볼 문법 포인트가 두개더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다음 문장으로 가죠. I told her that she had the wrong number.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도 원래 직접 화법에서 평서문이었던 것을 간접 화법으로 나타낸 것이죠. 간접 화법에서 전달 동사가 과거톨드니까 뒤에 대절에서 동사가 헤드로 주절 동사의 시제 일치된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원래 직접 화법으로 고쳐 보면 I said to her, you have the long number.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told me.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She wanted to cancel. Her to a cloud appointment. 자신의 2시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Because 왜냐하면 Her husband was sick. 그녀의 남편이 아파서 And she had to take care of him. 자기가 그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건 역시 직접화법에서 평소문을 간접화법으로 나타낸 것인데 여기 전달 동사가 과거 told죠. 따라서 뒤에 종속절에서 시제가 wanted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because 이하에서도 was 그리고 또 had 자, 이런 식으로 모두 과거로 주절동사에 시제 일치된 것입니다. 자, 원래 직접화법으로 나타내 보면 She said to me I want to cancel my two o'clock appointment because my husband is sick and I have to take care of him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5. One day, Lincoln and some friends were talking about the disease rabies. Someone asked Lincoln what would be the first thing he would do if he found out that he had rabies. Lincoln said, I would ask for a pencil and paper in order to make your last will, asked someone. No, said Lincoln, in order to make a list of several politicians I would like to bite. 자,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one day. 자, one day 동그라미 쳐보세요. one day는 과거나 미래의 어느 날을 가리키죠? 자, 반면에 some day는 미래의 어느 날만을 가리킵니다. 자,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one day. 자, 어느 날, Lincoln and some friends were talking. 자, Lincoln과 몇몇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 무엇에 관해서? about the disease ladies. disease는 병, 질병. 자, 이런 뜻이고, ladies는 광견병. 자, 이런 뜻이죠? 자 형태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합니다. 자, about the disease lavis. 광견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 이런 말이죠. Someone asked Lincoln. 누군가가 링컨에게 물었다. What would be the first thing? 자, 무엇이 첫 번째 것이냐고. He would do. 그가 할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런 말이죠. 자, the first thing과 he 사이에 do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이 생략된 것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f we found out. 자, found ou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Find out 하면 어떠어떠한 사실을 알아내다, 깨닫다. 자, 이런 뜻이니까 만약 그가 알아낸다면 That he had the labies. 그가 광견병에 걸린 것을 알아낸다면 이런 얘기죠. 자, 다시 말해 만약 링컨이 광견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다면 그가 할첫 번째 일이 무엇이겠느냐고 누군가가 링컨에게 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if we found를 봐 가정법 과거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would는 가정법 과거의 조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Lincoln said, l i 이 말하기를 I would ask for a pencil and paper. 자, ask for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sk for는 ~를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나는 연필과 종이를 요구할 것이다. 즉, 연필과 종이를 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would 역시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죠. 자, 이 문장 앞에 if i found out that i had ladies. 자, 이런 조건절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in order to make your last will. 자, in order to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in order to 부정사하면 뭐뭐 뭐 하기 위해서. 자, 이런 뜻으로 so as to 부정사와 뜻이 같죠. 자, 그리고 make your last will에 밑줄 쳐 보세요. 자, 여기 will은 명사로 유언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make one's will 하면 유언장을 작성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in order to make your last will 당신의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선가요? 라고 asked someone 누군가가 물었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No said Lincoln. 아니요. 링컨이 말했다. 이런 얘기죠. In order to make a list of 자, make a list of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make a list of 하면 뭐뭇의 명단을 작성하다 이런 뜻이니까 뭐뭐의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자 무슨 명단이죠? 자, several politicians. Politician은 정치가를 뜻하니까 몇몇 정치가들의 명단이죠. 그래서 I would like to bite. 자 would like to는 뭐뭐하고 싶다 이런 뜻이고, bite는 물다, 물어뜯다 이런 얘기니까 내가 물어뜯고 싶은 몇몇 정치가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링컨의 유명 감각이 돋보이는 글이 되겠어요. 참 재밌네요. 자, 바로 체크 문제로 가겠습니다. What does the underlined phrase imply? Answer in Korean. What does the underlined phrase imply? 자, 밑줄 친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Answer in Korean. 한국어로 답하시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Politicians I would like to buy. 자, 내가 물어뜯고 싶은 정치인들. 자, 이런 뜻인데 자 결국 링컨이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평소에 얼마나 미웠으면 광역병에 걸리면 물어버리겠다고 했겠습니까? 자 정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링컨이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Someone asked Lincoln. 누군가가 링컨에게 물었다. What would be the first thing he would do? 그가 할첫 번째 일이 무엇이겠냐고. If we found out that he had ladies. 만약 그가 광경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 동사 est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의문문이 간접화법으로 전환된 문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의문사 what이 있으니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문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문사 what이 그대로 접속사로 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what would be. 자, 이것을 보면 아까 본문을 해석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if we found, 자, 이런 식으로 조건절에 과거 동사가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전달 동사 est가 과거지만, 가정법은 시제 일체 예외니까, 간접합법으로 전환해도, 시제는 변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만 바뀌게 되죠. 자, 원래 직접합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Someone said to Lincoln, what would be the first thing you would do? If you found out that you had l a b i e 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화법에 쓰인 간접법동사 would, found가 간접화법에서 그대로 쓰이고 다만 직접화법의 you가 말을 듣는 사람인 링컨을 가리키니까 간접화법에서는 he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114쪽의 모든 내용을 다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했습니다.